뵙자마자 많은 분들 저희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해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오는 거를도 너무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시합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희씨도.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혼자 이기는 일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같이 모든 싸우는 멤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유빈 씨 일단 따로 인터뷰 할 거니까 세 분께 수다 질문 드릴게요. 네, 서 있어. 지희 씨는 세 번의 도전 끝에 딴에 올림픽 메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맨날 생각하면 좀 어때요? 고생할 만큼 메달 다시 따라오는 느낌도 있고요. 아무래도 저 한국 오기 14년대 대표 선수 10년째였는데 저 한국에서 모두 만나 분들이 너무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너무 힘들 때 김태수 감독님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랑 조건 저한테 만들어 주셔서 미라이스 팀도 너무 감사하고, 네, 대한탁구 협회 일단 유승민 회장님, 이종원 부회장님, 김태수 부회장님 모두 코치 감독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좋은 성적으로 좋은 기분 힘들게 시간 다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은혜 씨도 이제 기화에서 첫 이런 국제대회 엄청난 메달을 따냈잖아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일단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사실 저는 많이 힘들었고 많이 부족했는데, 또 제가 저희 하나로 교회, 저는 좋은 교회 만나고 나서 저희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희 인생도 변화시키고 타구도 변화시키고, 또 파리 가서 또 지연이, 여빈이 이렇게 또 좋은 팀에 이렇게 함께 좋은 경기 또 멋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종훈 씨는 첫 올림픽에서 이렇게 남자 선수로서 또 메달을 땄던 거 오랜만에 땄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지냈든 간에 유빈이랑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메달 따서 또 기분도 되게 좋고, 유빈이한테도 고맙고, 또 이제 협회랑 이제 한골에서 소속팀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줘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대일 20일 정도 남겨서 정말 극적으로 메달을 따면서 그거는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항상 고마움은 항상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파트너 선수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유빈이한테도 이제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고, 항상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남자 단식에서는 아쉽게도 메달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 목표나 이제 올림픽 처음에 이제 유빈이랑 혼합복식 메달 땄을 때는 그냥 뭐 마냥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단체전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음 올림픽에 대한 목표가 좀 더 뚜렷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우진영하고 대성이도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주감독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형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서, 다음 올림픽 때는 남자 단식
단식이 됐든 단체전이 됐든 간에 남자팀도 메달을 같이 함께 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없을 거라고 너무 빠른 변형 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좋은 합리 순간 다음 목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 쉬고 싶고 조금 길게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길게 아직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용량도 없다 보니까 2년 동안 모든 선수들 저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 아니 효원 언니도 메달 너무 따고 싶잖아요. 언니가 회전하면서 메달 응원도 많이 해주고 알았지. 효원 언니도 너무 대표단 오래 있었잖아요. 저희 완전 큰 영향도 주고 일단 아 제가 따는 거지만 언니랑 같이 따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효원 언니 땄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템 붙여가지고 메달님 보여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유민 선수는 남아 계시고, 자, 네 분 다 메달 좀 더 위로 빨리 위로 보여주시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유민 선수만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사진 촬영만? 그럼